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당, 또 박근혜 대통령도 또 얻은 게 있고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게 있고 잃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잃은 것부터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잃은 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건 맞는 얘기예요. 야당 대표가 얘기한 뭐 꼼짝이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단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박근혜 대표가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단순하게 불통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대 대통령이 정치를 다 우습게 봤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정치를 거추장스럽게 봤고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를 지극히 비효율적인 존재로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인데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생각을 받아요. 단 차이가 있다면 두 전직 대통령은 좀 지지율이 좀 낮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엄청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절대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지지율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그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정치를 정상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된 것이 부각이 됐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저는 좀 네거티브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건 아직은 모릅니다. 언제 하냐면 6월 4일날 합니다. 6월 4일날 선거에서 이기면 얻은 게 있는 거고 선거에서 지면 이번에 박 대통령도 잃은 게좀더 많게 되는 거죠. 그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아직 60일 정도, 아직 이제 57일, 57일 57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런 무공천 문제, 공천 폐지 문제가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는 또, 뭐 결과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지금 상황이 아직 어떠냐 시간이 또 많이 이러면요. 남았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여기 올때 자격 타고 오는데 건물에 왜 이만한 그런 거 붙여놓잖아요. 예비 후보들이. 예? 위에 뭐냐면 무공천 약속을 지켰습니다. 파란색으로 어떤 분이 딱 걸어놨어요. 그래도 그 밑에 이제 본인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찍은 사진을 딱 사진, 하고 그 밑에 뭐라고 됐는지 아세요? 그 자기 이름 넣고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위에는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놓고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 볼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둘 중에 하나 띄면 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참 그분들이 어려운 거라는 건 알겠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안철수 대표도 피해자, 뭐 희생자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자업자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참 많은 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혼란 속에 빠뜨린 건 사실일 것 같다는 생각.